안녕하세요. KUCC 블로그 닷넷의 최재형입니다. 자, 오늘은 아트릭스의 지문으로 지문인식과 지문 잠금 기능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릭스 보면 이렇게 전원 버튼 하면서 뭐홈 버튼 하면서 잠금 기능까지 되는 그런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문 검색, 이렇게 지문인식하는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인식으로 화면도 잠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면 어떻게 잠그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메뉴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 들어가고요. 자, 여기 보시면 위치 및 보안이라고 있습니다. 위치 및 보안 들어가시고요. 화면 잠금 설정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문이라고 있죠. 스크린 잠금 해제를 위해 지문을 등록하고 백업 비밀번호를 세팅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설정한 게 있는데 아니오를 눌러서 새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지문을 인식하라고 돼 있습니다. 제 왼손가락으로 한번 쓱 쓸어 내리고요. 삭제하고 다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정해 놓은 이 지문이 있어서 이렇게 거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혹시나 지문 스캔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서 핀 번호를 설정해 달라고 합니다. 네 자리를 이렇게 아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한번더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요. 자, 우선 오른쪽 지문부터 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를 이렇게 손으로 쓱 이렇게 스캔해 주시면 되고요. 잘 인식되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한번더 여러 번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세번 혹은 여덟 번 이상 문질러야 된답니다. 제법 빨리 문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식이 됐네요. 자, 이번에는 약간 좀 어설프게 하면은 이렇게 너무 짧게 문질렀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좀더 정확하게 해보겠습니다. 막 이렇게 긁어볼게요. 이렇게 막 긁었는데도 세팅이 완료가 됐네요. 완료 이렇게 눌러주고요. 자, 이제 화면을 껐다가 다시 켤때 지문으로 쓱 긁어볼게요. 긁으면은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보안이 풀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문 인식이 안될 때는 아까 등록했던 핀 넘버 있죠? 핀 넘버 눌러주시면은 됩니다. 뭐 하지만은 지문 인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쓱 긁어주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아트릭스에서 지문 인식 기능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궁금한 점 있으면은 제 블로그 KUCC 블로그에 오셔서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